저쪽 강 건너에 막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막 흙먼지가 일어나네. 뭔 일일까? 응? 뭐야 이게? 아, 군인들 작전 중이구나. 와, 이거 봐라. 이게 물, 오늘 비가 안 오니까 저기 흙먼지를 확 이렇게 진짜 전쟁 같네. 뭐 이거 뭐 멀리서 찍으니까 뭐 먼지만 좀 찍어지니까 난 분위기만 느껴보려고. 정확하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이, 저 이어가소나 돼야 뭐 알아질라나? 멋있습니다.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건너편. 이게 임진강이고요. 아, 자, 저기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군요. 저는 호로고루 앞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호로고루고요. 한가하니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가한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 뭔가 막 불안한 뭐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흙먼지 봐요. 아, 멋있습니다. 흙먼지 출처를 좀 더 알아볼까요? 예,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인을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밥 먹을 때가 된 것 같아. 군인들도 우리 또 식사하러 가야 될 것 같네. 야, 멋있습니다. 호로호로 성벽을 지나갑니다. 어, 저기 연속극 아니 뭐 비디오 뭐 한 거 촬영처럼 말이야. 올라가고 계시네. 영화 한 장면처럼. 하, 멋있다. 야, 멋진 호로호로 예, 영상이네. 멋있죠? 아, 이게 현무암이라니까요. 구멍이 송송 뚫려요. 뭘로?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솥대가 뭐대? 뭘로 솥대가 뭐야? 아, 그게 솥대가 뭐냐고. 새. 어? 새. 나무새. 그 이거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지켜주는 거. 수호신. 뭐, 수호신? 네. 뭘 지켜줘? 뭘로를? 나를. 아니, 호로고로를. 호로고로를. 호로고로를 지키는 수호신. 동네 여기 같은 데 있으니까 마을을 지킨다 할지 그런 거 같지. 아, 네. 멋있네. 이제 다 끝난 거야? 네.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요? 네. 먹고 갑시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 얘들. 다들 이게 식사하고 있구나. 아구, 즐거운 식사 시간이로구나. 우리도 먹으러 간다. 아, 그게 현장학습 온 거 아니라 너희들은 먹으러 온 사람들 같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온게 막 들어와서 막 먹네. 방송하세요? 응. 어떤 방송이요? 유튜브. 어? 제가 구독해드릴게요. 허처TV. 허처치고 네. 영어로 대문자로 TV 하면 네. 네가 산행을 날마다 다녀. 아, 오늘 또 이게 산행을 일하러 온 거야. 나올래요. 어? 허처TV요? 허처TV 그냥 있어 지금. 유튜브로 많이 있어. 어쩐 것은 산행 그 정상에 섰는데 한 3천 명이 와서 보기도 하더라. 예, 자 있어. 허처TV라고 나왔지? 허철이에요? 네. 허초. 허처니까 허풀이라는 뜻이니까 잡초라고 생각하면 돼. 아, 즐겁게 많이 먹고. 네. 어, 이거 잠시 후에 너희들 여기 올라가 있을 거야. 네. 빠이빠이. 와, 세상에 여고생이 이제 이게 저 내 유튜브를 보는 그 회원을 만들어 버렸네. 허처 대단하다. 그 슬쩍 말한절이 건넜더니 역시 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이야, 허처TV 들어와서 구독해주게 생겼네. 그나저나 애들이 저 와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아, 애들은 다 인터넷에서 다 이런 거 찍어가지고 알고 있을 텐데 뭐
여기 호로고로 오기 전에 다 인터넷에서 사전 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저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그게 그 교육이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9월쯤이면은 여기가 이제 싹 해바라기 밭이 됩니다. 통일바라기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사진사들이 많이 옵니다. 야, 가면서 저는 쭉 가면서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학생들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메인 유튜브에 이걸 보리밭 찍은 거 이거를 올려야 될 것 같아. 야, 멋있죠? 보리밭 사익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먼 하늘 라라리리 눈에 차 누나 만산을 꿈꾸는 허쩍 안정숙 오늘은 호로고루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선우님들 안녕.